안녕하세요. 쿠키 초코 남 집사입니다. 집사의 경제 이야기 두 번째 컨텐츠는 개인 사업자라면 알아둬야 할 금융 지원 제도입니다. 첫 번째로는 은행권 지원 프로그램입니다. 한국금융위원회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7%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및 법인 소기업에 대해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 개인 기업은 최대 1억 원, 법인 기업은 최대 2억 원까지로 제한됩니다. 은행권은 2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고, 국회는 2024년도 중소금융권 2차 보전사업 예산 3천억 원을 확정하여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경감할 예정입니다. 두 번째, 서민금융진흥원 관련 서비스입니다. 서울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자영업자를 위한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6차 산업혁명 코칭 및 정부 지원 컨설팅 등이 포함됩니다. 서민금융진흥원은 근로자 햇살론, 햇살론 15, 햇살론 청년, 미소금융 등 저소득 금융상품 지원 및 저소득 생활 지원, 휴면예금 지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세 번째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입니다.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성장 및 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. 온라인을 통한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하며 직접 대출 및 대리 대출에 대한 상세 안내가 제공됩니다. 마지막으로 사업자금 연도 주택담보대출입니다. 아파트, 빌라, 오피스텔 등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는 은행보험사에서 주택담보대출 LTV, DSR, DTI 등을 풀로 쓰고 있더라도 사업자금 용도로 규제 무관하게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저축은행에서 관련 상품을 찾아볼 수 있고, 저축은행 이용 요건이 안 되는 분들은 그 외 금융사에서 가능한 곳을 찾아야 합니다. 이용 시에는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주의해야 하고, 업체마다 조건 차이가 매우 크니 꼭 꼼꼼하게 비교해야 합니다. 유용한 금융정보, 주택담보대출 정보를 꾸준히 올려보겠습니다. 궁금한 부분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. 쿠키 초코 채널 많이 사랑해주세요.